수업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저희 우리 박정은님께서 2인 모드, 4인 모드 실습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지금 그 아이디랑 와이파이랑 앱을 좀 먼저 까시고 그 부분들 먼저 설명하고 아마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이건 흥미롭네.
소니에서도 이게 나오네요. 맞아요. 그게 안 돼서. 그것도 안 되고, 중국에서 들어온 폰도 안 되던가요? 네. 이거 기종이 뭐예요? 이게 소니. 아. 시스템? 안드로이드로. 학교 수업할 때는 골뱅이라고 했더니 정말 골뱅이를 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었어요. 골뱅이까지 해주시면 기록이 남으시는 분 계실까요? 싶은 걸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챕터 1 입문부터 먼저
정해볼게요.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다양한 미션들이 있어요. 이 개인 미션이라서 이거는 개인이 자유롭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수업이고요. 했던 걸 다시 해서 수많은 게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개정으로 계속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로그인한 곳에 자물쇠 모양이 있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경우에는 챕터 1에서 무조건 1단계는 다 해결을 하셔야 그 다음 여기 2번부터는 자물쇠가 열리게 돼요. 첫 번째는 보통 다 모든 챕터의 1단계는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설명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은 안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진행을 하다가 선생님을 부르죠. 그래도 일단은 너 한번 해보렴 이게 됐으면 좋은 굉장히 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코딩 갤럭시인데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방향 설정을 하면 굉장히 쉬운데요. 챕터 뒤로 갈수록 디버깅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 파트, 조건 파트. 반복 파트는 이제 그 코딩 중에 반복하는 거를 연습할 수 있는 파트고요. 조건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챕터입니다. 이거는 저 학년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조건을 이해하고 반복 모드를 이해하게 되긴 해요. 근데 처음에 수업하시기에 조금 진행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디버깅 파트도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수업 중 하나입니다. 일단 모두 미션 1에 들어가 보실게요. 이게 기본적인 튜토리얼이에요. 기본적인 설명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학생들은 잘 안 들어요. 다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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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놓고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하면 예. 자, 개인 수업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일단 이런 거 간단한 설명인데 따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지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소리를 크면은 더 재밌습니다. 약간만 크셔고 게임 회사에서 중국 드래곤 게임 만드는 가상현실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거라 되게 퀄리티가 학생들 말로는 좋다고. 왜냐면 학생들은 이제 퀄리티 안 좋은 걸 안 하는데 퀄리티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백그라운드에도 실행될 때 소리가 들려요. 그럼 학생들이 실행하고 있는지 꺼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완료 여부도 알 수 있죠? 하신 분들이 나오는데요. 별이 혹시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
하는 경우는 내가 미션을 완벽하게 이룰 수를 가장 적게 그 다음에 단계를 넘어갈수록 보석을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 잡았을 때 완벽하게 깼다라고 되고요. 조금은 부족하게 이동수가 너무 길게 돌아서 돌아서 갔다거나 코드가 너무 많이 작성이 된 경우에는 성공은 했으나 완벽하진 않다라는 의미로 별이 하나, 두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경우에는 친구들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별 3개를 만들게요 라고 하면서 한 단계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거기 집중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디버깅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해놓고 나는 완벽하게 작성했어 했는데 거기 한계가 부족하다 그러면 한계는 뭐를 줄여야 되지? 뭐를 다시 해봐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멀리 인천에서 올라왔는데 무료 계정 어쩐가요? 우리 학교에 계정이 많이 있어서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사 협업분들은 안 되지만 무료 계정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한 개뿐은 아니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열심히 게임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게임이 다 완료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잘 되는데요. 챕터 한 개당 지금 10개의 미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0개의 미션이 다 완성돼서 지금 챕터 1의 10번 미션이 완성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버튼이 없어요. 그럼 다시 뒤로 나가기를 하셔서 챕터 2, 1 혹은 다음 단계, 다음 챕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동으로 챕터 1에서 챕터 2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속 시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들 지금 순차적으로 게임을 훈련하고 계실까요? 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 이렇게 마냥 시간을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 자, 옆에 보시면요 자, 밑에 보시면 밑에 왼쪽에 지금 이 C정지 버튼이 있지요. 이걸 눌러주시면 나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셔서 챕터 1 2는 비슷한 부분이고요. 이제 좀 다양한 것도 한번 해볼게요. 디버깅 부분에 1을 혹시 한번 눌러보실까요? 자, 이거는 지금 처음부터 코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를 찾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바로 보고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고요. 일단 들어가서 실행을 눌러봐요. 얘가 어디서 멈췄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요. 여기에 있는 코드 중에 제외를 할 수 없고 순서만 바꿔줄 수 있는 파트예요. 처음에 보면 이 설명이 안 들어가면 친구들이 디버깅 챕터를 들어가자마자 선생님 누가 이걸 해놨나 봐요. 팁 이래요. 근데 선생님 해놨는데 틀렸나봐요 라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이거 자체에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너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클리어를 하는 게 이 스텝의 이거는 아무래도 코드 작성을 할 때
괜찮아요. 게임에서도 이용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별 3개를 얻으려면 이동수를 조금 줄일수록 별이 많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포기도 반복하는 포기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체 자답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이해하기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죠. 이것도 지금 튜토리얼이 스텝 1에 있게 됩니다. 반복이라는 게 아예 코드가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걸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대신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반복할 수 있는 횟수를 내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건 예를 들어 앞으로 세 번의 코드를 작성해야 됐던 거를 앞으로 한 번만 해놓은 다음에 위에 있는 숫자를 3으로 변경해 놓으면 알아서 앞으로가 되고 코드 이동수에는 한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코드가 짧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없네. 실제 수업에선 친구들이 독생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엄청 빠르게 또 진행을 해요. 선생님 저 다 했어요 라는 무서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말씀드렸듯이 입문 레벨 1, 2, 3 입문 심화까지 다 입문 기본 심화까지 다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해보렴 하면은 네 자기들의 세상에 빠져서 게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핸드폰으로 하니까 지금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작아서 저희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학생들은 더 나릅니다. 그러나 태블릿으로 해도 스킵을 누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키 설명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시다 보면 왼쪽에 AR 마크가 보입니다. 이 AR 구동하려고 디바이스가 코딩 글씨가 안 깔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AR을 오른쪽으로 하면 지금 드리는 마커 우리 학생들이 쓰는 걸 급하게 갖고 왔는데 마커로 그 보시면 그 AR로 여러분 코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AR로 했냐? 저는 좌우 그게 그 공간 인식이라서 AR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권한을 동의하시고 AR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잡고 마커를 보세요. 그럼 AR로 보이죠? 이때 마커를 돌리면 여기 보시면 마커를 돌리면 실행도 AR로 보입니다. 네. 요즘 또 가상현실 활용 교육이 대세라 전세대인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시면 그거. 아, 이 단계에는 AR이 없고요. AR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 예. 아마 2단계부터 됩니다. 2단계, 5단계부터가 될 거예요. 1단계인가요? 아, 챕터 2. 예. 예. 여기 아니네. 그 전. 입문 말고 심화. 예. 아니, 아니. 기본 입문. 중간 단계부터 됩니다. 입문에서는 기본 2단계부터 아마 될 겁니다. 챕터 2. 네. 네. AR 누르십시오. 그리고 허용. 그 다음에 좋습니다. 약간 뒤쪽에서 보이면 이게 마크예요. 마크 돌리면 같이 돌아가죠. 이게 돌아가죠. 네. 그래서 요거 마크로 보면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차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나는 1층에 있고 2층에 있다면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근데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즉 앞으로 갈 수 없다면 점프.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 얘가 점프 코드입니다. 이걸 넣어주시면 알아서 한 칸 앞으로 가고 다시 앞으로 무한 반복이 되는 상황. 이 네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 이거는 이 앞에가 좋은 크리스탈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좋은 크리스탈이라면 잡기. 손을 눌러주시면 잡겠다. 안 좋은 크리스탈이면 나는 안 잡는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작성해볼래? 라고 하면 친구들이 쉽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